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운전자를 시민과 경찰이 합심해서 붙잡았습니다. 이 시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아나는 차량을 뒤쫓았는데 추격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성진 기자가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.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. 경찰이 차량에 다가가 하차를 요구하자 도주국이 시작됩니다. 창문을 내리는 순간부터 술 냄새가 확 나고 그다음에 얼굴이 빨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확인이 되니까. 42살 A씨가 몰던 도주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까지 서슴지 않는 등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펼치며 달아납니다.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달아나는 바람에 경찰이 추격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 이 광경을 목격한 정종일 씨가 오토바이로 도주 차량을 바짝 추격합니다. 추격 과정에 도주 차량에 받친 정 씨는 바닥에 쓰러진 와중에도 경찰에 도주 방향을 알렸습니다. 한 2주 정도 하고 어깨하고 무릎에 다박상하고 경찰 차량이랑 도주 차량이랑 거리가 좀 있어갖고 쫓아가게 되었습니다. A 씨의 도주극은 양산 시내 5km 구간에서 이어졌습니다.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는 이곳에 주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. A씨는 차를 버리고 길 건너 공원으로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정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 차량 검거를 도운 건 2년 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